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내 욕망의 비밀을 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자수성가 10억 연봉 유튜버의 인생을 바꾼 책으로 절판됐다가 다시 재출간된 책입니다. 이 자청이라는 분이 자기의 인생을 바꾼 다섯 가지 심리학 책을 소개를 했는데 이게 다막 베스트셀러에 올라 가게 되었거든요. 이 책은 절판됐기 때문에 중고시장에서 1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 책이 풀리지 않는 고객의 니즈와 소비 욕망을 해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고요. 아주 외관을 보면은 갈색으로 뇌 모양의 브레인 뷰, 이게 아무래도 원서 제목인 것 같죠? 인간의 소비 심리를 지배하는 뇌 과학의 비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구매의 욕망을 일으킬까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10년 넘게 뇌과학자, 마케터, 경영자들이 추천하는 신경 마케팅 분야의 독보적인 책이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빅데이터도 찾지 못한 뇌 속에 숨겨진 구매 욕망과 소비 심리의 모든 것. 이 자청이란 분이 다섯 개의 법인을 창업하고 모두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책을 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고객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15년간의 뇌 연구와 시장 조사로 밝혀낸 인간의 소비 심리에 관한 실용적인 탐구서. 이따가 목차를 보면 알겠지만 되게 재미있을 것 같은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튜버 자청이 소개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20대까지 소위 흙수저였다. 하지만 현재 법인 5개를 창업했고 모두 다 성공했다. 또한 한달 만에 구독자 6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단기간 성과를 낸 유튜버로 성장했다. 그 결정적인 전환점에 이 책이 있다. 인간이 뇌 속에 숨겨진 빅3, 자극 시스템, 균형 시스템, 지배 시스템의 비밀을 알고 난 이후 사람들이 패턴과 동기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슨 이유로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 힘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쳤다. 그토록 어려웠던 인생과 인간관계, 그리고 돈 버는 법까지 말 그대로 쉬워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세상 사람들이 성향, 패턴과 동기를 이해할 수 있기를, 나아가 돈도 벌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유튜버 자청 유튜브를 제가 자주 가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맨날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게임의 공략을 소개하는 그런 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략집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스를 깰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거를 하나의 이렇게 루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루트를 밟아가면은 최단기간 보스를 깰수 있게 되는데, 그런 공략집을 많이 만들었었고, 그거를 인생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해가지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해가지고, 많은 심리학 책이랑,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의 책, 그런 거를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책에 나온 거를 실행을 옮긴 거죠. 그러니까 이 유튜버가 대단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그냥 책의 내용에 그냥 자기 만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내가 성공했다는 착각에 빠지고 이게 기분이 좋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느낌을 드는데 유튜버 자청은 그거를 실행을 옮긴 거죠. 그래서 실행을 옮겨서 사업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도해보고 근데 또 아이디어가 생기면 또 다른 사업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체를 5개를 성공을 시킨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런 유튜버 컨설팅이나 아니면은 웹디자인 그런 쪽으로 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면은 결국엔 사업은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을 캐치를 한 다음에 아니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캐치를 한 다음에 그거를 해결시켜 주는 것이 결국에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갈색으로 뇌 모양으로 돼 있고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그다음에 저자는 한스 게오르크 호이젤이 지었고요. 옆을 보면은 이렇게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안을 보면은 이게 이 책이 독일에서
꽤 유명했던 책인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한스 게오르 호이젤,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독일의 유명 경제학자로 뇌과학, 마케팅, 경제학을 접목한 신경 마케팅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치밀하고 과학적인 뇌 연구와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저자가 개발한 림빅 모델은 기업과 개인의 매출을 늘리고 합리적인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돕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15년 넘게 신경심리학 및 뇌연구에 몰두해온 저자는 수천 건의 뇌연구 결과를 실제 사례와 접목해 설득력 있는 통계와 지표들을 도출했다. 이를 근거로 뇌와 마케팅의 직간접적 관계의 수수께끼를 푸는 데 집중했으며, 그 결과인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는 2010년 독일 최고의 마케팅 책으로 선정되었고, 이 책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무의식은 인간의 경제활동을 어떻게 조종할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됐으며, 다양한 뇌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마음을 꿰뚫는 지름길을 밝혀냈다. 이런 식으로 책의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책의 안을 좀 보면은 이게 안에 이렇게 처음 들어가는 표지, 뇌 욕망의 비밀을 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정판 서문, 2019년 10월 4일 날 재출간이 됐거든요. 근데 요거는 개정판은 2015년 11월에 개정을 한번 했나 봐요. 이때 한스 게오르 호이겔이 미넨에서 이렇게 개정판을 쓴 게 있고, 책 설명이 좀 되어 있거든요.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는 2004년 출간된 이후 독일권에서 마케팅 분야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은 2010년도 독일 최고의 마케팅 책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 국제심사위원이 뽑은 역대 최고의 비즈니스 서적 100권 중 한 권으로 선정됐다. 그러니까 이 책이 유명했었던 책이었고, 그 안에 차례를 보면 파트 1이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 파트 2는 구매 결정을 하는 고객의 마음 흔들기, 네, 파트 3는 구매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들, 이렇게 크게 파트 3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의 그 제목이나 디자인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핵심 정리를 딱 해가지고 핵심 정리만 읽어도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저는 책을 볼 때 처음에 겉표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저자가 뭘 하는 사람인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항상 서문을 읽어야 돼요. 서문을 먼저 읽고, 될 수 있으면은 이런 자기계발서 같은 거는 뒤에 결론을 먼저 읽어요. 신경 마케팅, 소비자를 유혹하는 최강의 무기. 그러니까 여기가 담고 있는 거는 소비자들이 심리를 파악을 해서 최대한 어떻게 많은 상품을 할까, 마케팅을 어떻게 잘할까가 이 책의 주제인 거죠. 딱 보면 이 뒤에는 자기가 앞에 썼던 걸 보통 요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책의 대체적인 어떤 내용인가를 예상을 하고 큰 목차를 보고 이게 또 세부 목차를 한 먼저 보는 거죠. 자, 뇌 연구, 은밀하게 숨어있는 유혹자 찾기, 그 다음에 고객의 뇌 속에 숨겨있는 진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균형 시스템, 체험에 대한 욕구, 자극 시스템, 권력에 대한 욕구, 지배 시스템, 이런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욕구에는 균형을 잡으려는 욕구, 자극을 원하는 욕구, 권력을 추구하는 욕구, 아, 그런 거를 이렇게 다루고 있구나,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전통주의자의 성향과 구매 특징, 조화론자의 성향과 구매 특징, 개방주의자의 성향과 구매 특징, 쾌락주의자의 성향과 구매 특징, 이렇게 보면은 내 유형에 맞게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들이 이렇게 실려 있겠죠.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의 뇌는 다르기 때문에 마케팅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나와 있겠죠. 구매는 코를 통해 이루어진다, 미각을 공략하는 특별한 방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제목들을 보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책을 안 읽은 상태고요.
외관 일단은 리뷰를 하고 이번 주 내로 책을 다 읽어가지고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려면은 일단은 구독을 미리 해가지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은 다음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 영상이 만약 이 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